잔잔 예진의 애티튜드. 제가 궁금한 거는 기존에 네. 지금 수강생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. 아, 네. 그러면 그 수강생들은 어떤 니즈를 가지고 강사님의 그 중앙아시아에 대한 강의를 듣는 거예요? 저와 함께 떠나는 어떤 그 패키지 여행 상품이 만들어져가지고 그걸 5월에 이제 떠나기로 했거든요. 그걸 가기 전에 같이 이제 얘기도 나누고 알아가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겠다 하니까 거기서 신청해 주신 분들이 많았어요. 거기서 8분이 신청을 해 주셨죠. 분들하고 같이 4주를 네, 만났었어요. 오프라인으로? 네. 그럼 막 지금 끝났나요? 그 4주가? 네. 11월 말에 해서 12월 중순에 끝났어요. 해보셨는데 네. 어떠셨어요? 어쨌든 중앙아시아에 대한 그런 강의? 4주차의 네. 강의를 또 처음 해보신 건가요? 맞아요. 처음이었어요. 어떠셨어요? 저 역시도 지루한 걸 못 참는 성격이에요. 재미를 추구하는 성격이라서 재미가 없을까 봐 굉장히 불안했거든요. 노잼일까 봐. 노잼이 진짜 싫은 거예요. 그래서 주요하게 얘기해드릴 것들은 그 나라에 대한 어떤 그 풍습이라든지 사고방식, 그 나라 민족들은 왜 이렇게 사고하는지, 어떤 것이 그들한테는 예의범절인지 약간 그런 부분들. 그리고 역사도 있었고요. 언어를 가르쳐드리는 부분도 있었고, 실제 자유여행할 때 그 여행 정보나 팁, 예를 들면 뭐 공항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심카드는 어떻게 사야 된다든지 그런 소개까지 해드렸었는데요. 사실 그중에 질문이 오면 그래도 반응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중간중간 저한테 질문을 해주실 때요. 역사 얘기를 할 때 너무 조용한 거예요. 근데 역사를 제가 왜 못 버렸냐면 버리거나 줄여도 괜찮았을 텐데 이걸 알면 그들을 더 잘 알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을 빼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. 중앙아시아? 사실 네. 중앙아시아라고 하면 대표적인 나라가 어딘 거예요? 뭐 카자흐스탄, 우즈베키스탄, 키르기스탄 뭐 그래요. 그 지금 4주 동안 신청해 주신 8명의 그 니즈는 네. 제가 느끼기에는 네. 일단은 뭔가 강사님 그 카자흐스탄이나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경험했던 강사님의 입을 통해서 네. 뭔가를 들어볼 수 있다는 그 찐 경험 맞아요. 같은 거 사실 네. 그게 되게 메리트였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제가 느끼기에는 뭐 흔히 가는 동남아나 막 이런 나라가 아닌 중앙아시아의 그런 매력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또 신청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. 네. 어쨌든 시간과 돈을 내고 강사님의 강의를 들으러 간 거잖아요. 신청을 해 주었고. 네네. 근데 거기 그 사람들이 왜 신청했는지를 강사님이 좀 조금 더 명확하게 잡아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야 맞아요. 그 답이 강사님의 네. 추후의 강의 그리고 네. 더 확장된 컨텐츠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예, 제가 그 대답을 하려다가 못했는데 네. 그러니까 TV에 나온 사람을 한 번쯤 보고 싶다라는 어떤 호기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아, 그렇구나. 예, 그 4일을 연속으로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네. 어느 정도 저를 친숙하게 느꼈을 수도 있고 궁금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오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아요. 그래서 두 번째 모집을 하면 현저히 더 줄어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든 게 방송한 지 꽤 오래 이제 지났기 때문에 1번은 이제 호기심에 신청하셨던 게 있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중앙아시아 오시는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유럽이나 이런 데 많이 다녀보신 분들 이미 다 식상해서 새로운 데 없을까? 라고 하시는 분들이거든요. 그래서 은퇴 직전 혹은 은퇴를 앞두고 계신 뭐 은퇴하신 분들 그런 이미 여행 많이 해보신 어르신 분들이 좀 계셨고요. 그리고 이제 진짜 나는 모험을 해보고 싶다 해서 가는 한 20, 30대 20대 후반 아니면 30대 초반 정도에 진짜 막 개척정신 모험정신을 가지고 가는 그런 여행자들이요. 그 중앙아시아의 그 여행의 느낌이 약간 키워드로 잡으면 약간 개척, 모험, 도전 네, 약간 네, 네. 강한가 봐요. 그렇죠. 거기가 이제 여행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좀 거칠죠. 일반적인 여행지에 비해서. 그런 매력이 또 있는 곳이군요.